최초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구, 인테리어는 물론 식기까지 옛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진짜 옛날 느낌. 진짜 예스럽네요. 양송이 스프 나올 것 같은 느낌. 저희 옛날 메뉴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예전 메뉴판이에요. 우와. 메뉴판도 참 독특합니다. 신문 같은데? 82년 우와. 메뉴판입니다. 이 메뉴에서 조금씩 추가된 게 현재 메뉴죠. 메뉴 뉴스. 와, 예쁘다. 와, 그때만 해도 되게 앞서가셨네요. 저게 예쁜데요? 진짜. 아니, 되게 세련되고. 네. 옛날부터 먹었던 메뉴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도 주문해봤습니다. 4,900원이었어, 파스타가. 와. 납작한 링기니 면에 바지락살이 듬뿍 올라간 바지락 봉골레. 옛날이나 지금이나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는데요. 아우, 저거 진짜 맛있겠네. 아, 나 진짜 좋아하는데. 레스토랑에서 30여 년을 근무해온 주방장이 변하지 않는 맛을 직접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국물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지락살이 듬뿍 들어가 주변 직장인들 사이에서 애정 파스타로 불린다고 하네요. 와, 진짜 맛있겠다. 한국식 이탈리아 요리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던 세 번째 후보였습니다.